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네, 수요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 그 꿈을 어떻게 키워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꿈을 꾸는 아이, 꿈을 키워주는 부모 오은영의 드림아이 시간입니다. 오은영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직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 중에서 엄마들이 제일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재능이 공부에 필요한 재능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네, 요즘에는요 공부도 뭐 재주다, 재능이다 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요 공부에 대한 관심도 워낙 많고요. 근데 사실은 한 3살만 돼도요 네. 어느 집에는 빨리 한글을 깨치니까 멋있어요. 우리 집에는 왜 그럴까 이렇게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세요. 네. 그리고 사실은 유아기가 공부를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만나볼 이제 드림아이 주인공이 네. 네, 우리 어머님들께서 참 이제 부러워할 신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친구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신동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 6살 친구들이 모여 다들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엇을 이리도 열심히 하는 걸까요? 한글 공부 중이었네요. 이제 막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 다들 한글 공부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아이가 능숙하게 한글을 써내려가는데요. 자세히 살펴봤더니 한글만 쓰는 게 아닙니다. 한자로 일기를 씁니다. 저희는 한자로 이렇게 쓰네. 우와, 잘 쓴다. 엄청 잘 쓴다. 도윤이가 쓴 거 여기 읽을 수 있어요? 네. 모르겠어요? 네. 한 글자도 모르겠어요? 정현이는 한글을 쓸 수 있어요? 조금. 조금 쓸 수 있어요? 한글 쓸 수 있어요, 한글? 네. 한글 얼마나 써요? 이게 무슨 일? 다 쓸 수 있어요? 한번 써봐, 그럼, 한글. 아저씨가 불러대고 쓸 수 있어요? 오늘은 유치원에 갔다 왔다. 오늘은 특별히 친구가 왔다. 쌀 것 같았는데 안 써왔다. 한글도 다 쓸 줄 알아요? 네. 언제부터 썼어요? 한글이요? 예. 한글은 배운 건 3살부터 배웠는데 5살부터 3명한테 배우다 보니 한자가 알기 시작했어요. 한자를 5살 때부터 봤어요, 그럼? 네. 한자를 배운 지 1년 만에 한자 천자를 외운 한자 신동. 점성술에 화산지를 가르는 정갈한 서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도윤이. 한자 공부할 때만큼은 개구쟁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누구보다 진지한 모습이라는데요. 이, 온, 아, 이, 시, 팔, 아. 옷을 입혀 나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음식을 먹여 날 키워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오! 추리 매풀기 부모님이 추리 하시거든 반드시 일어서야 하고 부모 의복 물리어 물천 부모님 의복을 넘어가지도 말고 밟지도 말라 부모 유병 우이 무료 부모님이 병안이 있으시거든 걱정하여 나으시길 바란다 한자 공부는 재밌어요.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 수 있거든요. 6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도윤이의 한자 실력. 그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윤이의 생활을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엄마와 함께 공부 중인 형. 그때 도윤이가 들어오는데 엄마 뭐예요? 형 내일 유닛 테스트라서 이거 단어 공부해야 돼. 형이 공부한다는 말에 바로 공책을 챙겨온 도윤이. 형과 함께 공부를 시작합니다. 멀리서도 우러러 평소 둘도 없는 형제지간이라는 도윤이와 형. 도윤이는 형이 하는 거라면 무조건 따라하는 형 바라기.
엄마, 나도 같이 할래요. 진짜? 응. 너 그 유튜브 알아? 형 아직 형아부터 하고 1번. 아, 야, 형은 벌써 1번 다 시작했어. 응. 형아 공부할 때 이렇게 자주 오나요? 네, 꼭 쫓아다녀요, 형아를. 그치? 귀찮겠어요? 형아가 힘들어요, 형아가. 자기 공부를 잘 못해요. 아, 형은 어때요? 동생 이렇게 쫓아다니면은? 아니, 그냥 두은이가 다른 데서 그냥 조용하게 공부하면 좋겠는데 꼭 따라와가지고 하면 좀 방해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귀찮아 죽겠어요? 도윤아, 네? 형아보다 공부 더 잘하고 싶어요? 네, 잘하고 싶은데 계속 세현이 형이 따라잡아요. 형아가 더 따라잡아요? 네, 세현이 형이 아직 잘하잖아. 근데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세현이 형은 항상 공부하니까 전 잘 따라잡을 수 없어요. 요즘 도윤이가 한자에 이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바둑. 시간이 날 때마다 형을 졸라 바둑두기를 한다는데요. 도윤이가 형과 바둑두기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형은 형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형보다 네. 잘하는 거? 바둑밖에 없어요. 아니, 한자요. 한자랑 바둑 있어요? 응. 아, 영어는요? 영어는 세현이 형이 아직 더 잘해요. 그래서 그것도 따라잡으려고 그래요. 아, 그것도 따라잡을 거예요? 응. 아, 또 따라잡을 게 또 뭐가 있어요? 다 있죠. 뭐 또 따라잡을 거예요? 공부나 뭐 그런 거요. 아, 그런 거 다 따라잡을 거예요, 세현이요? 응. 동생이 이렇게 다 따라잡는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세현이? 그럼 전 더 열심히 해야죠, 공부를. 아, 그럴 거예요? 엄마와 외출에 나선 도윤이. 낮을 나타내는 한자 알았어? 낮 오. 어떻게 알았어? 낮 오, 그 다음에 저녁. 저녁? 저녁석. 저녁석. 그 다음 밤. 밤, 밤야. 어, 그러네. 그러면 아침에는 해가 어디 있게? 조에는? 저녁석. 엥? 동력동인 것 같은데? 아, 서! 여기가 서, 동이야! 아니, 여기가 서요. 동, 서! 남북! 쓰기는 잘 못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 세종대왕이 말만 알고 있어. 야, 설마 세종대왕님이 말만 하진 않으셨다. 쓰는 것도 가르쳐주셨지. 어머님, 도윤이가 네. 말이 좀 많은 것 같으네요? 쉼이 없어요. 말하는 거 너무 좋아요. 아. 제가 피곤해서 대답을 다 못해줄 정도로. 아. 네. 제가 제잘 하고요. 네. 되게 조리 있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냥 그런 건 몰라도 돼 내지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되게 네. 조곤조곤 따지고 들어요. 그래서 좀 얘한테는 허튼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쉴 새 없이 제잘제잘 얘기하는 도윤이. 궁금한 것 못 참는 호기심 왕입니다. 책을 볼 때도 한자에 대한 끝없는 사랑은 멈출 줄 모르는데요. 문제다. 도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한자 문제 풀기. 매형매 사귈교 선역성. 볼래요? 두 개 있잖아요. 뭐가? 네 개 있잖아요. 요게 주인주는 어떻게 써야 되는데? 주인주는 그냥 세 개라고요. 아, 그래? 세 추요, 세 추. 알았다고요. 다른 건 모르는데 한자는 많이 알아요. 한자는. 아, 도윤이가 네. 어머니보다 한자를 네. 더 많이 알아요? 네. 네 살 때 형아 따라서 배웠거든요. 그때는 저한테 많이 배웠고요. 다섯 살 때 정말 그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한자밖에 안 했어요. 그때 자격증도 엄청 많이 땄고 한자 뭐 그러니까 보이는 건 뭐든 한자랑 연결시켜 봤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저나 애아빠보다 한자는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날 저녁 도윤이가 혼자서 일을 갖고 있는데요. 안녕? 몇 번 남았어? 그만해. 잘
잘했어? 봐봐, 이해봐. 아이봐. 엄마는 그런 도윤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일하니까 애랑 같이 있는 시간 많지 않거든요. 약간 양보다는 질이라고 있을 때 좀 많이 얘기하고 많이 봐주고 많이 안아주고 그러려고 그래요. 네, 일하는 엄마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둘째한테는 또 더 이렇게 짠한 마음이 있거든요. 많이 얘기하고 많이 안아주고 그거밖에 없죠 뭐. 조용하던 집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하루 중 도윤이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와 도윤이만의 특별한 놀이 시간. 아빠와 몸으로 이리저리 뒹구는 도윤이 얼굴에서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이불놀이 해주면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오늘은 안 되겠다. 부활을 안 되겠다. 대윤아, 대윤아. 응.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아빠랑 노는 것 중에서? 맛 좀 봐라. 어? 맛 좀 봐라. 맛 좀 봐라가 제일 재밌어? 게임이 어때? 대윤이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놀이로 항상 함께 놀아주는 아빠.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신나게, 즐겁게, 열심히 놀아야 한다는 것이 아빠의 육아 철칙입니다. 애들 수준에서 이제 남자애들이고 하니까 좀 격하게 좀 놀아주고, 사실 뭐 격하게 놀아주고 저도 이제 그렇게 놀아주는 걸 좋아하고 또 아이들도 그걸 너무 좋아하고 또 신나게 해서 서로 땀을 짤지만은 좀 강하게 땀을 빼는 스타일로 이렇게 놀아주고 있습니다.